잘 모셔다 드려야죠. 오케이, 일단 네, 저는 지금 또 1등 가수를 마중해서 음료수와 간식거리를 일단 사가고 있는데요. 이건 좀 제 취향이긴 한데, 그 꽈배기 빵과 설탕 꽈배기 빵이랑 뭐 핫도그, 찹쌀, 뭐 떡, 그리고 뭐, 아 여러 개 있어요. 그냥 유행이니까. 또 산옥은 이미 애들이 했고, 이제 커플곡 생방을 이제 카메라 리허설을 준비를 지금 일단 할 테고, 그거에 맞게 딱 지금 좀 출출하기도 하면서 음료수가 좀 땡길 것 같은 시기에 빨리 늦지 않게 나타나야 됩니다. 블랙 밀크티 펄 후에 올바른 방향으로 트리트해 주세요. 청포도 그린티 알로에라는 거 아니면 가자, 빨리 가자. Alright. 아, 근데 사실 방금 또 연락이 왔는데 애들이 커플곡이 갑자기 산옥으로 됐다고 들어가지고 이제 무대를 못 본 건 좀 아쉽긴 한데, 제가 이번에 앨범을 애들 거 들어보니까 솔직히 제일 좋아하는 거는 퍼즐피스긴 한데, 사랑은 또 다시 해서 약간 그 가사가, 그 한 부분의 가사가 되게 좋다고 느껴지기도 했고, 근데 그냥 노래 전체적으로 노래가 그냥 약간 계속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거 옛날 퍼즐피스여서. 그리고 애들도 이번에 그 영상을 다 찍었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 그 다 그 곡을 들으면서 그 영상이 떠오르는 효과가 있긴 하더라고요. 여러분, 마크 형이 왔어요. 마크 씨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뭐냐? 오늘 왜 사무실이야? 마크 씨 오랜만에 뵙겠습니다. 자, 이거 뭐예요? 안녕하세요. 꽈배기, 꽈배기. 꽈배기 좋아요. 안녕하세요. 마크 씨 저 꽈배기 좋아하세요? 근데 너네 왜 갑자기 존댓말해? 진짜 6년간 존댓말 안 쓰는 분들 무슨 말이에요? 아니 이거 뭐예요? 형, 아니 진짜 뭐냐고. 그러니까 너 뭐냐고. 아 이거 뭐냐고. 이건 좀 어떡해. 형이 보았을 때는 제가 틀렸나? 난 그냥 봤을 때는 잠깐만 모니터링을 보는데 재성이가 2절 때 빵빵. 네? 막 내가 급했네요. 그럼 저는 6만치 안경 쓰고 모자 쓰고 오실게요. 쌩얼이라고 거짓말 하셨어요. 거짓말하셨어요. 5만원이요. 귀엽네. 착근 중이에요. 와 뭐야. 와 센트 미쳤네. 오이. 드림캠. 네,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만든 드림캠이라는 채널인데요. 오늘 첫 화부터 엄청난 게스트를 모셔봤습니다. 와, 마크 씨 모셔봤습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? 아, 네, 일단 또 오랜만에 9개월 만에 컴백한 또 드림의 첫 방을 왔는데, 근데 현장에 오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. 네. 아, 분명히 생각했을 때 이번 베스트 리즈 멤버. 나는 그게 있어요. 뮤비에서는 재민이의 파라머리가 굉장히 돋보였고, 앨범에서는 제너가 좀 돋보였고, 그리고 해찬이는 앨범에서 가장 기억나는 건 너 번거지. 굉장히 약간 잘 그치. 런진이는 그 번거지 썼을 때가 좀 안 어울렸다. 안 어울렸는데 안 어울렸는데 대신 뮤비에서 이건 좋았어. 이거는 내가 생각보다 어울릴 줄 몰랐어. 근데 진짜 잘 어울렸고, 철라는 이번에 검정색 머리 굉장히 좋았어. 나도 진짜 생각보다 그동안 너무 밝은 것만 해서 그런지 아무튼 약간 무게감이 있었고, 그리고 일단 지성이는 이 칭찬 마음에 들어. 너 혼자 이거 막 하다가 머리 피나는 때 그 머리 피날 나 진짜 화면 때릴 뻔했어. 진짜 제일 지성이가 제일 잘하는. 근데 솔직히 다 잘 나왔습니다. 진짜 자, 여기서 질문. 그러면 안무를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? 가장 기억 남는 안무. 아 뭐 뭔지 이게 진짜 기억 안 나. 이거 뭐
맞아요. 이거 이름이 뭐야? 맨 마지막. 어. 이름이 뭐야? 이름을 지어야지, 지어내야지. 등산. 등산. 그럼 네가 지으세요. 근데 너네들끼리는 이번에 누가 제일 약간 그거야? 난 개인적으로 런쥔이. 와. 야, 너네 짰지? 근데 나 진짜 봉한치 웬천이었어. 오. 저는 사실 장난이고. 그럼 나도 장난을 할 거야. 나 장난할게. 어 왜요? 끝까지 가셔야죠. 아 이것도 했더라 너. 그게 약간 진짜 완전 포인트였어. 제노 형 멋있다고 생각해. 와. 갑자기? 갑자기? 갑자기 생각. 바뀐 거야? 아니 바뀐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생각났어. 그 비주얼 얘기하니까 오 멋있어. 그 일실 너네 뮤비 나오기 한 시간 전에 우리 봐서 그거 다 약간 진짜 잘생기게 나왔다고 느끼거든요. 그 정우 형이 보고 진짜. 저한테 메시지를 왔거든요. 이번에 드린 뮤비가 진짜 잘 나온 거 같아. 아 정우가 뭘 나한테 안 해. 정우가 열심히 지금 조회수 올리고 있다고. 나한테는 왜 문자 안 했대요? 나한테도 안 했어. 너한테 직접 얘기했잖아.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음원 순위에서 또 1등 했잖아요. 야, 아 아쉽게 아 1등 가수랑 있는 거나. 아,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. 사실 멋있더라. 아 형도 봤어요. 그 당시에 세정아 씨 그때 동화 잤잖아. 형님 자고 있었던데. 내가 10시 반에 자서 아침 한 10시쯤에 일어났어. 12시간 잤네. 일어났는데 부재중 전화가 엄청 와 있는 거야. 에? 나도 그 순위가 궁금해가지고 이제 검색을 하러 딱 들어가는데 내가 딱 진짜 나는 핸드폰 잘 때 여기 그 핸드폰 받침대에 끼워놓고 잤는데 딱 봤는데 와! 진짜 멋있었던 거는 새벽 1시에 딱 그게 프리저가 걸리니까 맞아. 그 남은 새벽은 안전하게 딱 뭔가 그건 솔직히 좀 멋있긴 하던 것 같아. 갑자기 제노가 전화하는 줄 알았더니 그 제노가 1등이래. 진짜 엄마한테 바로 전화했어. 아 또 여기서 질문. 마크 형 혹시 그 뭐 드림 안무 다 기억하시나요? 미고 아파. 아 그러니까 다 기억은 하는데 한번 봐봐 그럼. 아 후렴? 어 후렴 말고 5, 6, 7, 8 미고 아파 미고 아파. 아 이거다. 오 기억하네. 오케이 말씀이가 넘어가. 아 대단이다. 최일만한 거. 오늘 저희 요 드림 쩔어주자 화이팅 드림캠 1화의 게스트 마크 씨 모셔봤고요. 아 게스트가 매주 있어요? 아니 없어요. 이게 또 이제 마크 씨 오시면 또 요 드림이랑 드림은 마크 씨가 또 외치셔야 되잖아요. 두 번 그렇죠. 자 마지막으로 그럼 요 드림 한번 외치고. 뭐 오랜만이다. 요들 나도 진짜 오랜만이다. 지금까지 드림캠이었습니다 여러분. 바이바이. 안녕. 네, 마크 씨 수고하셨습니다. 자 이제 인사할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 여러분 드림이들이 오늘 첫 방 뮤직뱅크가 끝났습니다. 네. 다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정말 아, 너무 아쉽게 그 고가 너무 커요. 약간 뭔 다르지. 그리고 여러분께 아직 못한 말이 있잖아요. 우리가 직접적으로 뭔지 아시죠, 여러분? 네, 여러분 덕분에 진짜 여러분 뭐 무슨 일 있으신가요? 무슨 일 있으신가요? 울지마당이 댓글이 완전 팬분들이 마크가 누구예요? 마크? 마크는 안 하는데 이거 갑자기 그쯤 그쯤 나 여러분 나 물을 갖고 올게. 하지만 너에게는 그래. 그래 진짜 없나 봐? 여러분 덕분에 네 혜찬 씨 네? 1위 가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? 1위 가수는 이렇게 일자로 서 있어야 돼요? 1위 가수는 배터리 1%라도 충전 안 하면 안 돼요. 어? 왜? 뭐지? 1위라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. 야. 와 1000만트! 와! 성과만 할 수 있고. 네, 아.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. 혜찬씨 근데 저 렌즈 한번 닦아야 되는 거 아니야? 뭐가 자꾸 걸린다는데? 계속 지나가는데? 맞아요, 뭐가 지나가. 아니 여러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? 무서워요 여러분! 마지막으로 저희 요드림 외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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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하겠습니다. 요드림! 요드림! 감사합니다!
안녕.